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를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게 바꿔드리는 현대레알 사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바꿔드릴 단어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어떻게 느끼십니까? 먼저 여자들에게 영화란? 멜로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 남자는요? 에로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 그렇다면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에게 영화란? 영화 봐서 좋지만 남자친구랑 대화 못해서 아쉬운 것. 남자친구는요? 영화 봐서 좋고 여자친구랑 대화 안 해서 더 좋은 것. 그렇다면 영화 감독들에게 영화란? 천만 관객이 들었으면. 영화 배우는요? 천만 관객이 들었으면. 그렇다면 관객들은요? 천 원만 내렸으면 하는 것. 그렇다면 영화의 3대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자에게 영화 속 3대 요소란? 연출, 각본, 배우. 남자는요? 노출, 노출, 노출. 그렇다면 TV에서 해주는 외국 영화란? 입과 말이 따로 노는 거. 무슨 뜻이죠? 사라, 나한테 말 좀 해봐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야? 무슨 이유야? 하는 거. 그렇다면 영화 속 명대사들 정말 많은데요. 영화 속 명대사란? 살아있네. 이걸 개그맨이 하면요? 살이 있네. 그렇다면 영화엔 참 다양한 종류가 많은데요. 여자에게 멜로 영화란? 나에게도 이런 영화 같은 사랑이 찾아오겠지 생각하는 것. 남자에게 멜로 영화는요? 여자들 버릇만 나빠지게 만드는 것. 그렇다면 남자에게 조폭 영화란? 멋있게 싸우는 장면, 멋진 대사, 남자들의 의리가 기억에 남는 것. 여자에게 조폭 영화는요? 남자 주인공의 얼굴이랑 몸만 기억에 남는 것. 그렇다면 멜로 영화와 SF의 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멜로 영화에서의 만남이란? 첫눈에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 SF는요? 그 여자가 외계인인 것. 멜로 영화에서의 사고란? 여자는 피 흘리고 남자는 슬퍼하는 것. SF는요? 그 여자가 흘린 피가 녹색인 것. 그렇다면 멜로 영화에서의 싸울 때란? 아, 오빠가 잘못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아, 그만해. 됐어, 그만해, 그만해. 아, 나도 했어. 아유. SF는요? 그렇다면 영화 속 명장면, 나라마다 영화 속 명장면이 다를 텐데요. 먼저 일본 영화 속 명장면이란? 아, 이렇게 TV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 그렇다면 홍콩 영화 속 명장면이란? 시부 하는 거. 그렇다면 인도 영화 속 명장면이란? 자, 이제 청소를 시작해볼까? 하아!